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민노총 조직국장을 비롯해서 조직원 4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간첩이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과 경찰, 검찰 이 세 군데가 합동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밝혀진 혐의는 이런 겁니다. 민노총 조직국장인 석권호가 그 밑에요.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냈던 인사, 그 다음에 현재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제주평화쉼터 대표, 요렇게 석권호가 총책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세 명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 간첩 활동을 해왔다 하는 겁니다. 작년 8.15 집회 때요. 민노총이요. 북한의 민노총에 해당하는 조직인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내온 연대사를요. 그대로 읽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남조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것들을 그대로 읽었고요. 또 그 당시에 이 석권호가요. 무슨 구호를 외쳤느냐. 한미일전쟁동맹. 한미일전쟁동맹. 우리가 일본하고 동맹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호협력국이죠.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은 미국인데도 이 한미일전쟁동맹. 이게 바로 북한에서 쓰는 용어고 주사파들이 틈만 나면 떠드는 그런 표현인데 한미일전쟁동맹. 노동자가 끝장내자. 뭐 이런 것들도 사실상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들은요. 2017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중국 이런 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났고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요. 이들과 만났던 북한 공작원 5명의 이름까지도 다 특정이 됐습니다. 배성룡, 김일진, 전지선, 리광진. 리광진 이 사람은요. 문재인 정권 때 그래도 강단 있는 국정원 간부 덕분에 이 밝혀진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청주 간첩단을 배후 조종한 게 리광진으로 파악이 됐는데 배성룡, 김일진, 전지선, 리광진 왜 40대 한 명 이 사람들이 이 민노총 4명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뭘 했다. 그 다음에 공작금도 전달했고요. 이들이 이 공작원들이 중국의 경우에는 딱 만나고 나서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간 거 뭔가 자료를 받았겠죠. 이들로부터 뭔가 자료를 받고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확인이 돼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또 꼼꼼하게 단연간에 걸쳐서 이것을 추적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노총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죠.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법이다. 왜 국법법으로 수사를 하느냐. 그리고 이거는 공안 탄압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양경수가 누구죠? 이석기의 주사파 후배입니다. 학교도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갔고요. 그 다음에 경기 동부연합 해갖고 이석기 쪽이 이 양경수를 세게 밀어서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시켰고요. 이 양경수 일당은 내년에 반드시 진보당, 이게 이제 통진당의 후신인데 거기를 원내 진출 교두보, 국회 교두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석기 사면복권 운동을 또 펼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이 5월 1일 메이데이 노동절대 총궐기하겠다. 또 7월에 총파업하겠다. 지금 이거 1월인데 민노총도요. 5월 얘기, 7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별로 지난번에 화물연대 그때 한번 세게 뒤지 않았습니까? 화물연대를 세게 어떻게 하려고 전국 총파업 투쟁을
획책했지만 그게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부 조직이 이제 이렇게 이 민노총 수사파 지도부의 이런 그 지도에 따르질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정도인데 하여간 이 민노총이 적극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나섰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예, 정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노총을 소위 간첩단 사건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 찍으려는 이 정치 공작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폄하를 하면서요. 시대착오적인 빨갱이 머리쇼다. 시대착오적인 빨갱이 머리쇼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제1야당인 민주당은요 아주 미묘한 분위기입니다. 내부적으로 미묘한 분위기예요. 몇몇 의원이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당 차원의 그 흔한 대변인 논평마저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수진 의원이요 기자들이 왜 이 민노총 압수수색 간첩단 사건 입장 내지 않느냐 했더니 수사가 진행되는 걸 봐야 된다. 지금 당에 정리된 입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여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입니다. 지금 며칠 때 노 코멘트예요. 다만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어제 한 회의에서 철진한 공안정국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다.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이제 개인 차원의 논평이고요. 또 민주당 국회 정보위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이요 어제 조선일보에서 문재인 정권 때 이 수사를 못하도록 틀어 막았다. 국정원 전직 간부의 충격적인 폭로 해갖고 이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또 문재인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장도 하고 지금 또 국회 정보위 민주당 측 간사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어요. 예. 이게 아니다. 익명이 가려진 전직 당국자의 입만으로 전임 정부가 간첩 잡는 것을 막았다고 우기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런 부당한 개입을 안 했다. 간첩단 수사 방해하거나 막은 적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예. 뭐 이 지금의 이 수사에 대해서는 윤건영도 뭐라고 특별히 멘트를 안 합니다. 그 전날 제기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반박 정도로 이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당 차원의 공식 논평도 없고 뭐 이게 공안 탄압이다, 민노총 탄압 중단하라, 뭐 이런 식으로 세게 나오질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이요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무래도 간첩 사건인데다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당이 뛰어들기가 조심스럽다. 사건의 객관적 실재를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국정원 수사 자체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근데 뭐 이거는 뭐 막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요것 때문일까요? 예, 당장 뭐가 걸리죠? 이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가 들어왔는데 어제 이제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김성태의 혐의 중에서요. 저는 변호사비 대납보다도 더 큰 죄가 뭐죠? 북한에게 거액의 현금을 줬고요. 예, 이 김정은에게 1억 원 상당의 에르메스 말 안장을 상납을 했다. 이거는요 단순히 뭐 외국환 거래법, 외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또 넘어서요. 이게 여적죄다. 어떻게 이 국제사회 UN 안보리 제재 이것도 국제사회 그것도 어긴 것이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짓이다. 근데 조응천 의원이 이 부분을 정확히 잘 짚었어요. 어제 한 라디오에 나와서 대북 송금 과정이 규모도 방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의 관련성이죠. 지금 말이죠. 김성태는 자기 개인 돈으로 준 것이다 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이지만요. 지금 이 수원지검이나 이런 데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2019년 1월에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
급히 중국 출장을 가고요. 그 자리에 김성태도 따라가는데 북한에 누구를 만나느냐? 통일전선부, 통전부의 김성해라고 하는 통전부 고위 간부를 만나는데 이 통전부 김성해가요. 이화영과 이 김성태에게 뭘 요구냐 하냐면요. 스마트팜을 그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스마트팜 한 50억 원 상당의 그거를 북한에 만들어 달라. 근데 경기도는 지금 여러 가지 국제사회 제재라든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대북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쌍방울이 대신 내줘라. 아니 북한 통전부의 김성애 그렇게 구체적인 요구까지 하고요. 그래서 640만 달러 이게 관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수사당국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리고 그런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보고받고 다 알았습니다. 이화영이 그때 출장 보고서도 올렸고요. 출장 갔다 와서 그 있었던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구두보고라도 다 하지 않았을까 하면은 이재명이 뭐 변호사비 대납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 국가보안법 위반 여적죄. 그러니까 이재명의 간첩행위, 당대표의 간첩행위, 이렇게까지도 이게 충분히 불똥이 튈 수 있는 사안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일부러 뭐 민주당 탈당, 위장 탈당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있지만,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윤미향의 4급 보좌관이었던, 모 씨. 그 윤미향이 길원옥 할머니 팔면서 그 코로나 집합 금지 기간 동안에 와인 파티를 벌였던 그 와인 파티 그 장소에 있었던 한 인물, 윤미향 보좌관을 2년 동안 했던 이 자가,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난 다음에 서울에서 북한의 난수표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한 이거를 공안당국이 포착을 하고 지금 수사 중이다. 그러니까 윤미향의 보좌관이 간첩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윤미향 보좌관만 간첩이었겠느냐? 충분히 다른 의원실 보좌관 중에서도 윤미향 보좌관처럼 이런 간첩 혐의자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세게 치받지 못하고 나중에 그런 사건이 하나 둘씩 터지면 결국 야 그렇게 캥기는 게 많았으니까 니들이 반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지적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건영이 뭐 그 국정원 전직 간부들이 익명으로 허위 폭로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요 익명이 아니고요 국정원 방첩 국장을 지냈던 김석규 전 국장이요 최근에 국정원 동료들에게 보낸 글이 주목받고 있다 하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 김석규 방첩 국장은요. 국내 간첩 활동 수사 대공 수사 이거를 오랜 기간 해왔던 이쪽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인데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일을 당했냐 하면요 이적 단체 국내의 이적 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전에 그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촛불 중고생 연대인가요? 이 서울시로부터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자들이 펴낸 그 책자를 보니까 자기들이 김일성이 만들었던 14살 때 만주에서 만들었다는 타도 제국주의 동맹 그 맥을 잇고 있는 조직이다. 그 맥을 잇고 있는 조직이다. 이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 이 조선노동당의 이제 이 시작이라고 북한 이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기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적단체 간부들을 이렇게 내사한 거를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김석규 방첩국장을 2018년 8월에 법정 구속을 했고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실형을 살다 나왔는데 얼마 전에
연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사면 복권 때 그때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김석규 국장이 뭐라고 썼느냐? 문재인 일당이 정권을 잡은 뒤 국정원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 국정원장 서훈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정해구, 정해구라고요. 성공회대 좌파 교수가 있습니다. 정해구 일당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메인 서버를 열어 사안들을 선별적으로 끌어냈고 일체 방어권 허용도 없이 직원 400명을 조사하고 40여 명을 사법 처리했다. 개혁발전위원회란 이름으로 국정원을 해집으며 민간인이 국정원 중추 서버를 들춰보게 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국정원 고유 업무인 이 이적단체 동양파 이런 것들을 민간인 사찰이라는 프레임으로 엮어가지고 다 감옥에 쳐넣었다. 이게 이제 김석규 본인이 덮고 당한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요, 독일 사례, 독일의 이 동방정책, 이거 빌리 브란트라고 독일 이제 3인당 출신 총리였죠. 그 브란트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귄터 기욤, 브란트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알고 보니까 동독 비밀 경찰 스타즈의 끈아풀이었다. 이런 것이 밝혀진 거. 이런 것을 예를 들면서 우리는 훨씬 더한 상황이고 불순분자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무력화되기 일보 직전이다. 적화통일 야욕을 한시도 거두지 않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침투 간첩을 상대하는 국정원 역할을 악화시킨 것은 자승자박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시킨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 김석규 국장이 정보전쟁 전사들을, 국정원 대공요원이죠, 정보전쟁 전사들을 무장시켜 놓은 것을 원상회복해야 된다. 분단 대치 중에 간첩을 상대하는 정보수사 기능을 비전문적인 경찰로 넘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종북 주사파 정권이 정보전쟁 전사들을 무장해제시킨 것을 원상회복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요, 내년 초가 되면요, 이제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그러면 사실상 그 간첩수사 못하게 됩니다. 이 장기간에 걸쳐서 고도의 전문성과 인내력을 갖고 아주 치밀하게 그 조여드려야 되는 대공수사인데, 1년에 보직이동, 1년에 한 번씩 보직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찰에 이걸 해낼 수가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해외에 나가서 요번에 그 석권호는 그 아버지도 간첩 혐의로 18년 동안 복역한 대를 이어 간첩 활동을 벌이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자들을 추적하려면요, 고도의 전문성과 인내심, 그 다음에 뭐, 약간 그 은밀한 밀행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 이거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하여간 여하튼, 민주당이 지금 캥기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문재인 청와대에도 북한 지령을 받는 간첩이 숨어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게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건데요, 미국 대사관에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 대사관에서요, 여러 가지 이제 인공위성이라든가 북한 내부 정보 뭐 이런 것들 파악한 거 있으면은 우리 측하고 공유를 합니다. 우리 측하고 공유를 하는데, 우리 측하고 공유를 하고 나면 바로 다음날 그것이 평양에 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정보가 미국 측에서도 몇 번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의 어떤 핵심 부분에 북한하고 내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 문재인 청와대 여기저기에 뭐 도청기가 있다든가 무슨 뭐가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용산으로 시급히
충분한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으로 급히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점도 있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걸 감안하고 지금 민주당이 왜 이 민노총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못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